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14일 볼프스부르크와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뭐, 손세셔널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센세이셔널합니다. 이번에 또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팬들을 다시 한번 오늘 오전부터 열광시키기도 했는데, 후반 12분과 17분, 22분 연달아서 계속 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버쿠젠은 아쉽게도 4대 5로 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주 남다른 경기가 됐습니다. 이날 해트트릭으로 시즌 12, 13, 14골을 기록한 셈이 됐고요. 또한 시즌 최다, 아시아 선수 리그 최다골을 기록한다는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함부르크전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이 분데스리가 입성을 한 이후에 두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손흥민 선수, 레버쿠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자리를 굳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범근 선수 하면은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축구 역사에 그한 획을 그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요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잘하면 이 전설의 기록도 깰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한국 선수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인 19골이라는 그 전설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5골만 더 넣게 된다면 차범근 전 감독과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그 요즘에 컨디션이 좋은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인데,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대해서 이 외신들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닷컴의 독일어판 잡지에서는 원정팀에서는 손흥민과 그리고 벨라라비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 현지 축구팬 역시 야후재팬에 이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기사에 그 댓글을 달면서 손흥민과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오카자키 신지와 비교를 하면서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팬들이 열광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텐데요. 뭐 차범근 선수의 뭐 전설적인 기록까지 깰수 있을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앞으로 얼마나 더큰 활약을 펼쳐줄지 좀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분데스리가 하반기가 이번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큽니다.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